반갑습니다. 구름이네 다육이 일상입니다. 오늘은 잎꽂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잎꽂이. 저희 집에 화분마다 이제 잎꽂이들이 거의 하나씩 살고 있어요. 노는 땅이 없어요. 노는 땅이. 이 아이는 오로라예요. 오로라. 이게 아주 작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만큼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작은 오로라들 여기 지금 애기들 나오고 있죠. 이 녹경인데 비교가 되실 거예요. 녹경 한 뿌리 여기 살고 있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애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쁘게 살고 있답니다. 오로라 햇빛 많이 보면 색깔이 더 이쁘게 나올 텐데 지금 조금 더 키워서 햇빛에 내놓을 생각이에요. 생생한 잎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잎에도 앞과 뒤가 있잖아요. 이 뒷모습이 뒷모습이에요. 앞모습 요런 상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한 개 할 때는 여기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놓으면 나누면 애들이 여기서 새순이 거의 나올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방울복랑이나 이런 애들 빼고는 거의 잘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용월 잎꽂이 출신인데요. 너무 이제 지금 어려서 작은 화분에서 이제 자라고 있지만 얘들이 성장세가 아주 빠르잖아요. 용월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잖아요. 광양에는 실제로 주택 그 지붕 위에서 대문 위에 실제로 제주도처럼 그렇게 겨울에 이제 월동을 하면서 키우는 집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만 차로 가면 그런 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추위에도 강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예요. 용월은 초보님들, 저도 초보지만 초보님들이 키워보기에 아주 적당한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잎꽂이도 잘 되고 하니까 저도 잎꽂이에 반해서 다육에 빠지게 됐거든요. 프리티 잎꽂이 처음 프리티를 만나면서 잎꽂이 잘 되고 또 삽목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다육이의 매력에 빠져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다육의 세계가 한도 끝도 없어서 이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다 얘기하기를 병이라고 하는데 그 치료 약이 없는 병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엎어져서 크고 있네요. 얼마나 숨 막혔을까요, 그지?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잎꽂이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를 가끔 해줘야지 얘들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있죠. 얘는 미인, 동그랗게 생기는 아마 미인 종류 같아요. 성미인이나 입장이 길쭉하죠. 여기 동그란 애들도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애들이 이제 잎꽂이가 이렇게 잎이 엄마 잎이 이렇게 바짝 마를 때까지 억지로 떼지 않고 그냥 얘 엄마의 잎에 영양을 먹고 얘들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 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들이 말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얘들이 우리 아이들도 독립할 때까지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얘들도 이제 이 잎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억지로 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아이는 염자 입꼬지인데요. 염자도 입꼬지가 잘 되잖아요. 삽목도 잘 들을 뿐더러 입꼬지도 잘 돼요. 이렇게 어렸을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프리티 입꼬지랑 같이, 묵은둥이랑 같이 화분에 심어줬는데요. 이렇게. 위에는 그 입꼬지고, 아래는 이렇게 몇 년 키운 아이예요. 작은 화분이라도 이렇게 수영이 있죠. 이렇게 한 집에서 산답니다. 이 발디들도 입꼬지 출신이에요. 입꼬지 많이 쑥쑥 자라서 이제 분해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답니다. 요 아이들은 까라솔 적심해서 숨짓게 해서 여기 한 3일, 2~3일 정도 말렸어요. 말린 다음에 여기 한 화분에다가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줬답니다. 우리 집 살구민 금은 올금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골고루 금이 들어가 있는데 저 아이는 아까 올금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성장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 아이는 살구미인금 입꼬지인데 올금으로 나왔어요. 올금은 이 광합성 작용이 힘들어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 그래요. 살구미인금들이 입꼬지가 그래서 거의 이제 100% 올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성장하는데 무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녹금이랑 초록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얘들 힘을 받아서 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완전히 이거 올금으로 살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살구미인금들은 거의 삽목 으로 이제 개체수를 늘린다고 한답니다. 여기도 영월들이 입꼬지 출신들이에요. 소라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비 보약 먹고 쑥쑥 크겠네요.